저희가 이제 혈전성 뇌경색, 색전성 뇌경색, 그리고 열공성 뇌경색을 구분하는 이유는 뇌경색의 발생 기전 자체가 다르고 발생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거고요. 물론 그 위에 더 많은 뇌졸중의 종류가 있지만 그세 가지가 가장 많은 뇌경색의 종류고요. 첫 번째로 이제 혈전성 뇌경색은 혈관의 여러 가지 손상이라든지 동맥 경화로 인해서 혈관에서 피떡이 뭉쳐지거나 여러 가지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뭉쳐져서 혈관이 좁거나 또는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것을 혈전성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색전성 뇌경색은 심장, 특히나 심장 쪽에서 이제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나 또는 여러 가지 판막 질환에 의해서 그 심장의 불규칙한 운동 때문에 그쪽에서 피떡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이제 뭐뇌 쪽으로 날아가서 생기는 것을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공성 뇌경색은 대혈관에서 빠져나가는 아주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소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열공성 뇌경색은 소혈관성 뇌경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굉장히 작은 소혈관이 막히면서 그 막히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이 원인이 되겠고요. 그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것을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인병들이 대부분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주로는 그 성인병이라고 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인자들, 술, 담배,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많이 있는 원인은 아니지만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 하면 심방세동에 의한 부정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막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혈액이 잘 응고할 수 있는 혈액 관련 질환들 그리고 혈관이 유전적으로 좁아질 수 있는 모야모야병 같은 유전적인 질환들도 뇌경색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현재 알려져 있는 치료 방법이 정맥내 혈전 용액술입니다. 정맥내 혈전 용액술은 뇌졸중이 온 환자에 있어서 정맥으로 혈전을 용해하는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혈전을 녹이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이제 정맥내 혈전 제거술의 단점은 시간이 기존에는 3시간이었고 최근에 이제 4시간 반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환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맥내로 혈전을 투여하기 때문에 이 혈전이 꼭 뇌혈관에만 혈전 용액이 뇌혈관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신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혈성 성향이 많은 환자라든지 최근에 수술을 했다든지 최근에 다쳤던 기왁력이 있는 환자들은 그 부분에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물 투여에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다 제외하다 보면 실제로 많은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약물을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직접적으로 동맥 안으로 기구를 넣어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세대의 혈전 제거 기구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개발된 기구들은 혈전 제거의 효율성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나온 혈전 제거용 스텐트가 개발이 되면서 혈전을 제거하는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었고 성공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다기관 임상시험을 거쳤고 임상시험 결과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약물 치료에 비해서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6시간 이내 또는 8시간 이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연구에서는 다기관 임상 연구에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16시간 또는 24시간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물론 이 환자들은 여러 가지 영상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선택된 환자들입니다. 시술을 또는 수술을 시행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그것을 여러 가지 영상 기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에 비해서 16시간, 24시간 이내에 동맥 혈전 제거술을 시행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다기관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동맥내 혈전 제거술 효과가 입증되었고 이는 정맥내 혈전 제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동맥 혈전 제거술의 재개통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그중 이제 뇌혈관력 스텐트를 사용한 혈전 제거술은 혈전 제거술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혈전 제거의 효율성 및 재개통률이 높아서 단점을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뇌혈관용 스텐트를 사용한 혈전 제거술은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어려운 현실이고 복잡하고 굴곡이 심한 뇌혈관의 순응도 측면에서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는 산학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 및 중재시설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CG바이오와 협업하여 한국인의 실정에 맞는 뇌혈관 혈전 제거 스텐트를 구상하였고 협업 연구를 바탕으로 굴곡이 심한 뇌혈관에 순응하며 혈전으로 좁아진 뇌혈관을 충분히 넓혀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뇌혈관에 최적화된 고탄성 그리고 고순응성 혈전 제거형 하이브리드 스텐트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바이오 의료기술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와 연계해서 중심 순환계 색전 제거형 카테터를 최적화하여 혈관 팬텀 모델 및 전임상 단계에 있고 향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시험 후에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